오늘의 이용이자 시크릿 넘버 세 명이서 왔어. 자 각자 이름이랑 그래서 맡은 역할을 얘기해 볼까. 시크릿 넘버 레아, 레트로 걸. <레트로> <레트로> 시크릿 넘버 디타, 메인 댄서. 메인 댄서. 시크릿 넘버 민지, 상큼한 보컬이다. <laughs> 호호. 자 오늘 나온 이유. 내가 정치자다. <레트로> 정치자 정치자로 왔어 리스너로 왔어 리스너 리스너다 야하 들어 왔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해 예, 예. 신곡 제목은? 불토 Fire Saturday 오우 oh, Fire Saturday 불토 신곡 불토의 컨셉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민지 레트로 그 자체다 아 레트로 그 자체 불토의 멤버들과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아침까지 먹고 놀기 아침까지 밤새는 거야? 오와 온라이트 예네 자, 오늘 시크릿 넘버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 30번! 자, 시크릿 어서 오세요. 인사 정식으로 부탁드릴게요. 둘, 셋!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입니다. 와 아, what's your number? 작년 11월이니까 딱 1년 만에. 맞아요. 아, 어, 신인 발굴따 그때 데뷔를. 이제 네네, 맞아요. 보죠? 맞아요. 1년이 지났네요. 와, 1년 동안 어땠어요? 어, 정말 잘 쉬면서 자기 개발을 더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개발 을 했어요? 네, 레트로가 되기 위해. 레트로가 되기 위해. <laughs> 날만을 위해 기다렸다. <laughs> 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자기 개발을 했는지. 네? 좀 이따가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네. 추적 대상 시크릿 넘버. 자, 브리핑 먼저 해 보도록 하죠. 두둥. 2020년 5월 대한민국 가요계 첫 발을 내디딘 시크릿 넘버. 한국,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는 4개국 멤버가 함께하며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있는 다국적 그룹.

올라할 수만큼 더 일, 불태울 준비 완료! 여기 화면에 대고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어, 반대였어요. 데뷔곡이 후디쓰고그 다음 아, 곡이 갓대뿐이에요 아, 그랬구나. 네. 여기 착오가 있었네. 네. 우리 야, 방송 놈들이 실수예요. 괜찮습니다. 잠깐. 그럴 수 있죠. 누가 했냐, 이거. 운조하신대요 지금? 네. 누가 했을까, <laughs> 이거? 음. 알려드리면 됐죠, 뭐. 아, 그럼 됐지. 네. 지적 좋았어요, 내가.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시크릿 넘버를 자세히 우리가 추적3 0분에 취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 네, 그럼요. 어, 일단은 먼저 아까 1년 동안 자기계발좀 했다 그랬는데 네. 어떤 발전이 있었나요, 엘라야는? 어,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아, Reading 그래서 방금도 선배님한테 얘기했는데 책이 나오셨잖아요. 아, 저 SA집 냈어요, 이번에. 꼭 제가 활동 끝나고 직접 제가 사서 읽겠습니다. 활동 중에도 한 3시간이면 읽거든요, 제 책이. <laughs> 훌익혀갖고 근데 사역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네. 여유 있게 읽어야 돼. 사역할 네. 시간이 없었어. 네. 네. 서점이 먼가 봐요, 숙소에서. 어, 좀 멀어요, 그죠? 렇 푑스토어가. 가야 돼요. 어, 네. 그래요. 알겠어요. 활동 끝나고 읽고 꼭. 예, 제가 리뷰까지. 리뷰 올리시고 저택에서 올려주세요. 제가 아, 알겠습니다. 댓글 너무 좋습니다. <laughs> 디타는 어떤 발전이 좀 있었어요, 1년 동안. 어, 저요. 저 베이킹 많이 했었어요. 어, 맞아, 그거. 베이킹. 베이킹, 예. 네. 음. 많이 배웠고. 멤버들한테 많이 가게 내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쵸? 그렇죠? <laughs> 네, 브라우니가 예술입니다. 진다 만들어요. 아, 빵 브라우니 빵 브라우니 뭐못만드는뭘 뭐, 제일 자신 있어요. 제일 제, 제일 맛있는 거. 쿠키랑 브라우니? 어. 쿠키랑 브라우니 어, 네. 맛있겠다. 오늘 구워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제거 준비 안 했나요? 아 어제 없어요. 아, 오늘은 안, 안 했어요. 네 오늘 아. 영업 안 합니다. 오늘 영업. <laughs> 어, 오늘 휴무예요. <laughs> 휴고. 오늘 휴무구나. 네, 네, 오늘 휴무 나왔구나. 네. 어디타 어, 베이킹 샵이 오늘 쉬는 날이에요. <laughs> 그리고 우리 민지는 사실 그 시크릿 넘버에 멤버 변동이 있었는데 네, 네, 네. 지금 소개할 그 민지하고 주가 네. 주는 오늘 안 왔는데 오늘 네. 왔다고 새롭게 합류를 했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본인이 좀 해볼까요? 피아를. 아, 피아노 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시크릿 넘버에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민지입니다. 나이는 23살이고요. 어, 되게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 어, 얘 민지 아니야? 라고 하실 정도로 그 귀에 꽂히는 음색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노래를 시크릿 넘버 활동으로 보여 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소개 좋았고요. 아 일단 목소리만 들어봐서는 그렇게 막 독특한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노래 목소리가 아, 네. 살짝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네 한번 저희 신곡 수록곡인 Dangerous 어, 좋아요, in Love를 한분 어, 민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살짝 우리가 딜레이를 좀 에, 에코 네 에코 에코 네 와, 들어갔네요 아. 들어갔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Dangerous in Love

어 저는 이제 지니 언니 멤버 지니 언니의 어. 소개로 회사를 알게 돼 가지고 저도 되게 오랜 시간 연습을 했는데 어. 이제 정말 포기하기 직전에 지니 언니가 연락이 와 가지고 같이 어. 해 보자 해서 이렇게 9년 만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그렇게 열심 오래 했는데 지니 언니 추천으로 그렇게 해요. <laughs> 갑자기 네. 언니가 <laughs> 왜 전화를 안 했대요? 아,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그래도 그러니까요. 정말 네. 절묘한 타이밍에 언니가 연락을 줘 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딱 들어와야지 그 사람이 진가를 알수 있어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주는 네. 어떻게 들어왔어요, 주? 레알 는 원래 연습생으로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네, 그 회사에. 회사에 네. 회사에 원래 연습생으로 있었는데 어, 갑자기 이제 연습을 같이 시작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어머? 지금 데뷔 같이 했네요 다시. <laughs> 네. 정말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네. 돼가지고. 오... 네. 그러니까 아니 저 멤버 주하구 어, 우리 민지하고 네. 이 같이, 같이 활동하는데 어떻게 잘 맞아요 어때요? 어 이게 하면서 더 알게 돼가지고 왜냐면 연습하느라 그렇게 서로를 알. 알아가는 시간이요. 많이 없었거든요. <laughs> 네. 급하게 이렇게 하느라 그래서 이제 활동하면서 더 알아가고 있어서. 알아가는 상황. 네. 어, 어때요? 새그 우리 기존 멤버들은 잘해줘요? 네, 저는 걱정한 거에 비해서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laughs> 제가 본가를 너무 안 가서 엄마가 서운해하세요. <laughs> 아, 시간이 그 맞을 때말있때 네, 숙소에만 <laughs> 있어가지고. <웃음> 맞아, 맞아. 어, 이제 진적으로 데뷔했기 를 때문에. 맞아, 맞아. 바빠서 집에 못 가는 날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와. 자 시크릿넘버 신곡 예, 홍보하세요 홍보하시죠 <laughs> 네 저희 시크릿넘버의 11개월 만의 컴백곡인 불토는요 묵직한 신스 베이스와 비트가 아주 매력적인 제시님이 작사에 참여해주신 신나는 댄스곡입니다 아, 제시가 그렇죠. 참여했어요? 네, 네 작사를 아, 해주셨더라고요 와 가이드도 제시 선배님께서 해주셨어요 야, 진짜? 네와 네. 그렇구나 제시가 어떻게 하다가 작사를 하게 됐지? 오, 오 그... 저거까지는 아, 저희도 모르겠지. 이제 근데... 회사에서 주는 대로. 아, 받아 보니까 제시가 작성한 거요 <laughs> 네, 네. 아그 어, 가이드 받았을 때 이미 어, 어 목소리가 제시 선배님인데? 선배님인 거 사장님이 누구시죠? 저희 사장님이 사장님? 인, 네 저희 바인 엔터테인먼트에 네. <laughs> 사장님이 <웃음> 계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마 된것 같아요. 네. 어, 그 사장님이 인맥인가 보다. 네, 인맥 이신것 같아요. 어, 제시 핫한데 제시 가사를 또.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하죠. 제시가 한국 가사를 해, 한 거예요, 아니면 영어 가사를? <laughs> 한국 가사. 왜? 네. 한국 가사를 했다고? 네. 네. 근데 석, 네, 섞여 있긴 해요. 섞여 있긴 한데 네. 그렇지 말이 많이 들었어 이제 가사까지 <laughs> 하고 이 제시가. 네. 요즘은 뭐 사실 파이어스 테러데이란 말은 좀 생소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 불금은 아주 엄청나게 네. 많이 이제 듣던 얘긴데, 네. 뭐 어떤 놈일까요, 불? 어, 사실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분 많잖아요. 아, 옛날 얘기라 그렇구나, 레트로한 느낌이라.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런 것 아, 같아요. 옛날에 네. 토요일이 불토였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불토로 정말 레트로, 진짜 음. 제대로 레트로 하자. 음. 장르가 뭐예요? 장르는 신스, <laughs> 묵직한 신스 베이스? <laughs> 그거는 저기, 곡 소개고요. 뭐야? 장르? 레트로면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약간 옛날 힙합? 레트로. 옛날 힙합?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뭐이런뭐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맞아 장르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 뉴스 아, 알죠? 아 알죠 알죠 그 그뉴잭스윙이란그 장르가 있거든요 아 그런 느낌도 들어가 있나? 아안 들어봤고 좀 모르겠는데 답답하네요 아웅웅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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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요런 아 응, 맞아 맞아 웅웅웅 장르요? 웅웅웅 예전에 그 나이트클럽에서 많이 나오던 장딱 <laughs> <laughs> 근데 약간 응, 그런 응. 어, 딱 그런 그 느낌이에요 네. 느낌? 네. 네.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 지금 제가 좋아하는 그런 디스코풍인데 <laughs> 많이 들어주세요 음. 컨셉을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laughs> 네. 있어요 가장 많이 참고한 건 뭐였는지 일단은 옛날 티아라 선배님이나 원더걸 선배님 무대를 많이 봤고요 의상 같은 것도 보면서 어 이런 의상 입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팔바지를 아우. 매번 입고 있거든요. 아 이번에 나팔 바지구나. 네. 계속 쭉 나팔 바지예요. 네. 어, 상남의 레아 그 레아는 나팔 바지의 느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네, 알죠, 알죠. 일본에서 나팔 바지 하면 레트로예요, 옛날. 아 일본도 똑같구나, 네. 느낌이. 네. 어, 진짜 나팔 바지인데 그 길에 쓸릴 정도로 긴 거를 어, 입고. 지금 저희가 그러고 네. 있어요, 아 저희도. 그래서 그럼. 힐 신는데 자꾸밟아요 그렇죠. 그거는 <laughs> 이제 그 우리. 길목에 저 청소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바지를 네. 청소를 쓸고 다녔어요 네. 그랬던 네. 기억이 나네. 와. 정말 다양한 레트로 바지 입고 있으니까 진짜로. 그것도 주목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타는 어때요?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대부분 레트로 네. 컨셉이 좀좀 생소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새로웠어요. <laughs> 어. 저도 진짜 상상도 못했던 컨셉을 이렇게 음. 하게 되니까. 오. 진짜 그러, 그렇게 이제 우리 돌고 돌잖아요, 음악이. 네. 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옛날 음악이 다시 유행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요즘. 근데 레트로는 그 어, 옛날 음악의 레트로는 아니고 약간 더 슬로한 우 음. 음악은 좋아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어. 그래서 아 레트로는 진짜 새로웠어요. 저전 아, 인도네시아 는 음. 대부분 좀 느린 노래를 좋아해요. 네. 어 음. 그렇구나. 마음 아픈 노래가 좋아요. 아, 발라드. <laughs> 발라드, 같은 슬픈 거. 발라드 슬픈 발라드. 슬픈 거. 마음. 뭐, 약...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거의 다 그런 <laughs> 것 같아요. 어 그래. 민족에 좀 한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맞아 맞아. 어,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일들. 어, 레아는 요즘에 네. 어, 일본에서도 레트로 컨셉이 인기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일본에서 뭐가 유행하는 잘 모르긴 해요. <laughs> 한국인이 됐어요. 너무 아. 여기에만 있다 보니까 <laughs> 제가 한국에 대한 거더 많이 알긴 하는데 아, 근데 오히려. 그래도 트로트 이런 게 일본에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트로도 인기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오. 음악은 다 돌고 도는 겁니다. 맞습니다. 패션도 그렇고. 패션을... 맞아요 맞아요. 예예. 자어 포인트 안무는 뭘까요? 어 보여드려도 됩니까? 되죠. 보여... 어, 어 지금... 그럼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네. 잠깐만요 이거 지금 찍을 거거든요? 예 지금 막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망령을 막 달려 들어오고 있어요 날리 작가네요 그냥 보여드려야죠 포인트 넘을 찍어서 네 우리가 이제 어디든 올려 놓을 테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어떤 부분이에요 어 일단 안무 소개해 주시죠 <laughs> 저희 어, 포인트 안무는 킥킥 춤이라고요 이그 다리 어, 다리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동작이에요 예. 어 어떤 노래 어떤 부분에서 <laughs> 네자와어 일어나서 볼, 여 그니까 아, 찍으면서 아, 아니, 지금, 네네 찍으면서 근데 줄이 마이크가 있어갖고 아아 어. 아, 제가 그럼 춤추고 네, 네 저만 노래를, 노래를 노래. 해볼게요 네, 지금 음. 해도 됩니까요? 네 해도 됩니까요? 됩니다요 쳐져요, 아. 두 분이 같이 쳐주시고 우리 민지가 노래를 아, 해주는 네네. 걸로 네네. 자, 킥킥킥 <laughs> 춤이에요 네 킥킥춤 둘셋와 모두 다 welcome to my world w o r l 쉽다. 펄럭춤. 펄럭춤 펄럭춤 네. 있어요 펄럭춤. 자 시작 불타는 초여일 밤 모여 모두 e 게 on a f o r e night. 우우우. 어 어디가 펄럭이 되는 거야 지금? 아, 소디 네. 주유소 펄럭. 풍선처럼 네 펄럭댄다 펄럭거려서 펄럭춤입니다. 와 그럼 킥킥 춤과 펄럭펄럭춤 요거 들어있는 포인트 안부에 있는 시크릿 넘버의 신곡 불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장르지 인 궁금하네요. 어 노래 좋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레트로하지도 않고 예 네. 어... 네. 요즘 감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좋아요. 어, 가사를 봤는데 재즈 스타일이 맞는 것 같다는 우리 <laughs> 방송론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I preet o u down. <laughs> 전화기를 들고 친구 불러.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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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we'll drop. drop. 산소가, <laughs> 네. 산소가 바닥날 때까지 춤춰봐. 모두 멈추지 마. 뭘 죽무는 남자들 보세요. 응. 그러니까 그러네. 요 부분 산소가 바닥날 때까지 춤춰봐. 모두 멈추지 마. 뭘 저무는 남자들은 날 원하지. 당찬가사야 네. <laughs> 당찬 <가사야>. 네. <laughs> 처음에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패시 느끼 빡나요. 눈 돌아가. 어. 눈 돌아가. <laughs> 야, 그러네. 어 우리 민지 씨는 영어를 좀 잘해요? 잘해요. 어, 진 잘해요. 아, 잘하지는 않고요 <laughs> 그냥 조금 한국에서 자란 것, 자라온 것 치고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요. 어, 한국에서 공부를 한 거야? 독학으로? 네, 독학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근데 어 미국 유학을 준비를 했다는 게뭐야 갔다 온 거예요? 아니면 안 가? 안가 준비만 하다가 안간 거예요? <laughs> 입학을 했어요. 했어? 네. 버, 버클리 음대에 합격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 오, 오. 와 대박. 무슨 과에? <laughs> 보컬 퍼포먼스. 이야, 제대로 갔네. 근데 그래갖고 갔어요? 네네네. 다, 근데 다니다가 온 거예요? 다니다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습생 생활이랑 이렇게 활동하는 게 너무 이렇게 버거워가지고 음. 입학, 아니 휴학을 했어요. 아, 휴학을 했구나. 네, 바꾸네. 휴학을 하고 조금 이제는 시크릿넘버로 활동을 해가지고 아마 학교생활 아예 못할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서 그래서 어. 제가 민, 계속 민지한테 무조건 졸업해야 된다 아, 그러 <laughs> 무조건이 나 이거는 안 된다 무조건 졸업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그룹 네. 멤버 중에 백, 버클리 베클리래 <laughs> 마그리 레를 나온 멤버 하나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아요. 아, 그러니요 음. 아니 계속 어떡하지 하는데 무조건 해야죠 저러, 그죠. 어, 그러니까 어, 활동 안 하고 좀 약간 공백기가 있을 때 그때 또 가서 다, 열심히 학교 다니다가 네, 코로나만 어떻게 좀 잠잠해지면 또 다시 학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쪽 작가님들이 술렁술렁거리시더라고요. <laughs> 졸업해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지. <laughs> 그래야지, 무조건 해야지 어른들의 미지야. 말을 듣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어른... 저도 맨날 이야기 무조건 해야 된다. <laughs> 무조건 졸업하는 걸로 네. 우리가 결정 내립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결정어요와 <laughs> <던졌어요? 하겠어요. 웃음> 그렇구나. 근데 또 재밌는 일력이 하나 지금 우리 방송놈이 찾아냈는데 레아씨가 놀랬어요. 야, 이거 어떻게 찾아내지? 뭐 이래서 얘기했는데 아 네. 메아가 일본에서 아역배우로 활동을 했었네요. 오, 너무 오, 귀엽다. 너무 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laughs> 사진을 찾아냈어요. 네, 아, 아, 초등, 초등학교 6학년 똑같아요. 때예요. 근데 그때 얼굴이 있어요, 그냥. 그걸. 아, 그래요? 음. 네. 배우. 눈 어떡하냐. 예, 그 없잖아 왜. 너무 똑같은데. 2008년에 영화 핏장은 내 친구에 음. 출연을 했고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그 작품이 최고 인기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네, 레드카펫도 걸었습니다 제가. 이 와. 네. 와. 대배우님이 대배우님. 대, 대 진짜 대선배님. 그러니까. 그럼 핏장은 내 친구였으니까 핏장 역할이 아니면 내 친구. 치... 친구. 친 이제 이게 내용이 돼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음. 그거를 이제 나 이제 졸업할 때 먹을까 말까를 아, 학생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지 아, 결정하는 아 피짱이 그럼 돼지예요? 네 피짱이 돼지고 를이 학생들 중에 제가 이제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와 오, 대박 그래서 그 돼지를 먹어요? 여, 이제 말해도 돼요? 어, 말네그럼네 <laughs> 먹는 걸로 <laughs> 아하 진짜요? 그렇죠. 네 이게 실화예요. 진짜 있었던 내용. <laughs> 아 진짜. 네. 야 초등학교에서 키웠던 돼지. 네 맞아요. 졸업하면서 이걸 먹을까 말까. 네 마지막에 <laughs> 그런 다소 아, 그런... 예, 예. 충격적인데요? <laughs> 아니요 뭐 그렇죠. 돼지는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웃음> <웃음> 감사하면서 먹어야 될 것인가. 그렇죠? <laughs> <같습니다. 웃음> 근데 어렸을 때 레아가 개그맨이 되고 싶었었어요? 네 제가 그 게, 지금도 맨날 보긴 하는데 그런 개뭐 개콘이나 SNS 막 이런 걸 보는 거 엄청 좋아해요. SNS 네. 그런 거저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개그 재밌어요. 네 그거를 맨날 즐겨 봤어가지고 저는 그거 될줄 알았죠. 누구 누구 좋아요? 해 일본에 참 제가 좋아하는 그 다운타운 아맞짱아맞짱 네, 어? 어,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좋아하고 저는 크림 시츄라고 음. 있는데 그분들도 엄청 좋아하고. 네. 코미디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선하고 착하고 어 어, 끼도 많고 아 너무 좋아요 어. <laughs> 보면서도 계속 선세, 선배님 팬이라고 <laughs> 예 레아 그러니까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따뜻해요 사, 코미디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따뜻하고 사람 좋아하고 너무 좋아요 코미디 어,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빅히트에서도 연습생 생활 어느 정도 했었어요? 첫 회사가 제가 비키트였어요. 네. 그데 데뷔를 못 하고 그냥 연습만 하다가? 네, 네,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남자 분들만 키운다고 해가지고 음. 마지막에 이제 저희는 안녕 이제 안녕 <laughs> <laughs> 해버렸죠. 아, BTS는 본적 있어요? 네, 같이 했었어요 연습. 와 대박. 연습 생활을 같이 있었어? 네, 네, 그때 다 데뷔하기 전이었어 그때도. 네, 네. 와. 제가 고일 때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랬었습니다. 음... 그러면 그 BTS 그가 딱 세계적으로 인기 끌고 막 그러니까 어, 어땠어요? 너무 멋있죠, 진짜 보면서 더 제가 자극도 받는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laughs> 그렇습니다. 어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하고 그때 연습생 시절에 조건 I'm the One 이라는 뮤직비디 오천을 <laughs> 하기로 했었어요. 아 이것도 찾으면 안 됩니다. 오, 찾으면. 네. 네 찾으면 안 되면 더봐요 사람. <laughs> 어, 어, 어느 부분에 나올까? 어, 뭐. 찾으면 안된다고 하야지. 아, <laughs> 아, 정말. 좀만...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어, 나만 봐야겠어, 나도 찾아봐야지. <laughs>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진짜 어려운데. 진짜? 어, 디타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네. 화장품 광고도 맞아. 촬영을 아 했어요. 모델로. 네, 맞아, 맞아. 어, 슈스타 A. <laughs> 남자 모델이 근데 여러분들 엑소의 찬열 씨. 아, 어, 네. 같이.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어, <laughs> 어떻게요, 원래 그 모델 활동으로 광고 모델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첫. 저... 광고고 그리고 제가 원래 화장품 광고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서 딱 그거 받았을 때 저도 와 헉, 고민가. <laughs> 오, 진짜 우리 여자 연예인들이 꼭 찍어보고 싶은 노망이죠. 광고가 네, 맞아요. 화장품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찍기 전에 관리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laughs> 진짜 오. 오. 아, 멋있었어 진짜로. 마음에 들게 잘 나왔어요? 네,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기타는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네, 완전. 제가 대신 대답 했립니다 완전. 완전. <laughs> 레아는 일본에서 많이 알려져 있나요? 아직입니다. <laughs> 많이 알아봐 주십시오. 와, <laughs> <laughs> 어, 우리 민지 씨는 프로듀스 프듀 시리즈의 두 번을 참여했었고, 네, 맞습니다. 아, 프로듀스 사팔에서 어, 내꺼야 군무를 촬영할 때 엄청 큰사고가났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참가자 참가했던 친구들은 아실 텐데 그 체육관에서 찍는 거였는데 드론이 이제 어. 떨어져가지고 떨어졌어? 하필이면 또 제가 다쳤어요. 어 네, 맞았어? 네 완전 높이서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아, 이렇게 나 봐요 드론이. 그래서 그때 네큰 사고가 일어났죠. 그때 바로 응급실? 어, 네, 응급실 가고 조치를 취해서 근데 그때 치료를 그래도 잘 해서 지금은 음. 많이 괜찮았어요. 어 다행이네. 날개 뭐 이렇게 그러진 않고. 아 여기 팔꿈치랑 다리랑 어. 여기 뭐 이렇게 많이 찢어지긴 했었는데 와. 괜찮아요 지금은. 네. 아. 놀랬겠다 진짜.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드론 소리 듣고막 이러면 되게 무서웠는데. 드라마가 있구나. 사실. 네. 근데 아. 얼마 전에 공연할 때 드론이 있었는데도 잘 끝냈었잖아요 그때. 아, 그때. 몰랐어. 이겨냈어요. 몰랐어. 아, 몰랐던 얘기 들어본 거야 지금. 그래, 지금 다행이다. 음. 자, 일단 수다란들이 네. 우리, 우리 아, 스크린 넘버 나온다 그래서 임별 그램에 요청해준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 팬들의 영어 번역체 질문이 폭주를 했기 때문에 <laughs> 영어 질문이 나오면 우리 민지가 예. 버컬, 타언니또 영어에 능통하십니다 아, 기타는 뭐예요? 네. 여... 아 맞아요 아 잘하지 그렇지. 저희 같이 자, 해보겠습니다 본인 질문들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고 네네네. 답도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거 읽으면 네, 되나요? 예. 그룹에서 겪었던 싸움? 어? 싸움이요? 싸움. 무엇입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참.. 구독자야 <laughs> 저... 내가 보기엔 어떻게 야 어떻게 네, <laughs> 처리합니까? <웃음>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둘러봐서 이런... 결과적인 싸움은 <laughs>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 처리합니까? <laughs> 아 요즘 그 번역기가 잘 돼있어가지고 어. 네, 그룹에서 어, 뭐.. 혹시 싸우시는.. 아트미 있는 적이 있는지? 아트미 없지 않나요? 약간 이제 어, 저는... 약간 네. 어떤 서로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좀 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아, 있긴 그렇게.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럴 때는 <laughs> 어떻게 하냐면요. 하냐면요. <laughs> 내가 <laughs> 잘 중간했어요. 레아가 중간했어요. 네. 이거 아니면 이거 음. 중간을 하자. 음. 뭐 이런 식으로. 아, <laughs> 둘이 싸울 바에 계속... 아예 하지 말던가 <laughs> 네. 아니면 중간을 하자. 네. 그 중간은 합의 하든지 제가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음, 중재를 중간에서 네. 레아가 해주는 거네요. 네. 해주는구나. 네. 네. 아, 그런 역할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 서로 첫인상은 어땠어요? 오 제가 아무래도 네. 가장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네. 제가 느꼈던 첫인상을 레아 언니는 실물이 진짜 훨씬 예쁩니다. 진짜 실물을 봐, 진짜. 실물을 봐. 저는 화면에서도 진짜 눈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얼굴 요만하고 <laughs> 그래서 진짜 맞습니다. 놀랐고 디타 언니는 그 디타 언니만의 그 약간 인도네시아 약간 걸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풍기는 <laughs> 게? 네 아우라가 아 있어요 언니만의 그런 뭔가. 맞아요. 네 아우라가 있어요. 오묘한 어떤 그런 느낌? 네. 그게 너무 예쁘다 생각했어요. 오묘한 아름다운. 약간 뭐. 오, <laughs> 판타지한. 감정이네 약간 있어요. 약간 디즈니 공주. 그래 그렇지 네. 그런, 그런 느낌. 오, 만화 신기해요. 속에 애니메이션에서 톡 나온 느낌. 맞아요. 그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소감에 들어요? <laughs> 네 나영이 어, 들어요. 그럼 디타가 보는 첫 인상, 퍼스트 s t i m 는 어땠어요? 어전 레아 언니, 저 회사 들어갔을 때딱 레아 언니 때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모델 같았어요. 오 키도 크고, 예 네, 그냥 뭐 비율 너무 좋고 더해줘 <laughs> 더해줘 아, 더해줘. <laughs> 더해줘 more m o 너무 예쁘고 <laughs> 뭐 해, 뭐 해. 비율 너무 좋고 키도 크고 하얗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그냥 오오. 모델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민지가 그룹에 딱들어왔어 어땠어요? 어땠습니까그 약간 밝아요. <laughs> 밝고, 밝고. 네. 사람 그냥 텐션이 텐션 업이고 텐션 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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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엄청 말도 많고. <laughs> 아니 네.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야? 막 레아는 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민지는 밝아요. 네. 레아는 모델 모델이었어요. 비율 좋고. <laughs> 민지는 밝아요. 조금 밝요 네, 아요 <laughs> <발가요>. 레아는 <laughs> 어, 디타는 처음 봤을 때그가 사진으로 처음 봤었거든요. 사진으로 처음 봤어. 네. 사진? 영상, 그 오디션 영상. 대박. <웃음> 유출. <웃음> <와> 봤었는데 <laughs> 되게, 어, 되게 카리스마 있게 거기 나왔었어요. 음. 좀생생해 그런 느낌 어, 어, 어. 근데 실제 보니까 되게 작고, <laughs> 되게 아담하고, 귀엽고. 아, 네, 오. 너무 <laughs> 다른 거예요. 그때는 언어가 아예 안 됐으니까, 아, 소통이. 진짜 안 됐어요. 네, 네만 했어요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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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네. 네. 아니, 네. 아니, 네. 네. 아니에요 네. 이것만 했어요 진짜 한 꿈을 많이 늘었다 진짜 와, 네. 아, 고생합니다. 어, 진짜 열심히 언니도 했다. 고생했어 어, 진짜로. <laughs> 맨날 밥밥 밥? 맞아 맞아 맞아. 어, 대박. 넣었네, 그리고 또 민지는 어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야 말을 잘 못해서 많이 말을 걸어줬어요. 어 오히려. 네 제가. 열심히? 그래서 아까 온 거구나. 네. 그 맨날 밥밥 먹을래요? 뭐 이런 밥 ]구나. 드실래요, 언니? 일본에 대한 거 진짜 많이 물어보고 밝았어요. 아 <laughs> 아 이제 밝아, 와서 밝았어. <웃음> <웃음> 말씀드리지만 사실 일본에 대해서 모르는 게더 많았어요. 특히 언니가 살던 도쿄는. 근데 너무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자료 조사를 좀 했죠. <laughs> 아 진짜? 와. 노력이 있었네 민지가. 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또 해외서 온 질문이 번역기에 돌린 질문입니다. 네. 제가 할게요.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laughs> 심심하면 기숙사에서 뭐해? 같이 요리하고 먹나요? 와 대박. <laughs> 어 요리를 같이 하지 않고 거의 먹을 때는 거의 시켜 먹어요 저희는. 아, 시켜 먹. 주문해서 네, 배달 시키는 시켜 먹는 스타일이고 아. 그리고 저희는 각자 쉬는 심심하면 각자 있지 않나 거의? 맞아. 그렇지. 예. 따로, 따로, 예. 따로 따로. 어, 저는 그래요. 방에서 거의 안 나가가지고 아 방순이구나. 네, 거의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예요. 맞아. 어. 가끔 그 네. 닫혀 있으면 있어요 언니, 언니 있나? 어그 방에서 뭐해요? 저 방에서 바빠요 언니. 진짜 바빠요. <laughs> 뭐해 방에서? 청소? 해 청소도 하고 음. 이제 닦는 게 정말 저는 좋아. 너무 좋고 방 닦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저희도 너무 좋아요. 계속 닦고 있고 취미가 이거라서. 그때 네. 저기 스튜디오 닦으러 한번 와주세요. <laughs> 좀 닦아 주 들어와. <laughs> 불러 주신다면 언제든 청소하러 오겠습니다. 내가 네, 네. 네, 네. 네, 네. 한번 닦아 드리는 거 보고 싶다. 요 책도 읽고 책 읽고 이제 악기도 거기서 하고 있고. 어. 네, 정리할 진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방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그래. 네. 심심하면 기숙사에서 뭐할때 있다? 저요? 저 가끔 베이킹도 하고 아, 베이킹 한다 했지. 네. 뭐 요리하고 싶으면 또 인도네시아 요리도 인도네시아 한번 인도네시아 요리, 요리 해 있어요. 네. 해 봤어요. 아 민재아 지안 먹었구나. 네, 아직 안 오케이. 하려준 요리가 뭐예요? 먹어본 거 중에. 그때 나시고랭? <laughs> 나시고랭 만들어. 나시고랭 나 너무 좋아해 나시고랭. 나시고랭? <laughs> 뭐잘해래요 미고랭도 했었고. 고랭 나시고랭. 그러면 이제 디타가 요리를 쫙 하고 나면. 어, 레아가 바닥을 다 닦아주고. 아 그러면 뒤쳐님 제가 다 하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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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직 민지를 못 먹어봤다는 거네요. 네, 전 아직 그때 랜, 랜, 없었어요. 랜다운. 아직은. 네. 랜덤 맛집 먹어보고 싶다. 네, 만들어줄게요. <laughs> 네. 아자 이제 아 저희가 광고를 좀 듣고 올 텐데. 네. 음, 일단 먼저 인사를 좀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 시, 금방 갔죠? 시간이, 시간이 금방갔죠. <laughs> 이제 시작한 줄 네. 어. 이제 입이좀 풀렸어요. 맞아요. 총3 0분이라 어. 이제 다음에 특선 라이브 때 한번 네. 멤버 전을 다 같이 한번 올수 있는 기회 너무 될까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 네. 뭔가 이렇게 이 신인 그룹들이나 이렇게 오면 조금 긴장하고 조금 그런데 너무 친근한 느낌이있어요 <laughs> 저희가 좋아요. 좀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랑 네. 비타도 그렇고 민지도 네. 그렇고 세 멤버. 앞으로 활동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네, 아직 이제 불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불토 이제 토요일 아니어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언제든 들어주시면 정말 신나는 노래니까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빠른 신뢰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해외도 가야죠 이제. 그렇죠. 네,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해외에 계신 라키 여러분들을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디타도 한마디 해줘요. 어. 네, 오잘 너무 다잘 영어로 맞 잘... Thank you for supporting us, luckies. Thank you 네. for supporting us. 오이 스틸리티 아리가 또오 감사합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어, 광고 들으면서 우리 세븐 보내도록하겠 <laughs>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스크린 넘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매일 네, 녹음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헷갈려요. <laughs> 내일 월요일날 생방송으로 다시 코치쇼 찾아옵니다. 어, 오늘 일요일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땡큐! It'll, it'll, it'll.